전주 사람들이 사간 그 똘이라는 게는 금로에서 나왔는데, 금로 이쪽 큰 산넘이에요. 그런데 그 가보니까 누가 그 길을 사달라고. 그래서 이제 우리 외삼촌이,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는 귀는 없고 귀가 있는데, 걔가 너무 왜소해. 나는 그 너는 여러 마리 잡았다고 이제 그러더만, 내가 부릴게는 못 되고, 또그 개를 내가 그 주인이 있어. 주인은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개도 뭐해. 아, 근데 사주가 뭐 이런 데서는 그냥 거기는 이제 그큰산 넘이라 그 짐승이 멀리 안 받고 이렇게 또 해저는 도는 지형이에요. 그럼 이런 데서는 그냥 사자 멀리 역수 11시도 이삼 그 산넘으로 둘러서 도망치고는데, 이런 장거리 할 게가 못 되거든요. 후 지득지가 짧아갖고 후각이 그러더만, 걔는 안구도 좋고 조그만 하나 이랬는데, 그 당시 낮잠도 많이 먹고, 그래갖고 이제 전주 아그들이, 이제 전주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오면 이제 와갖고 성가시에 이제 개파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개 이제 안 파니까 이제 그 개의 했나 보았어. 말해주라 했어. 그 개를 내가 말해서, 개는 그 좋은데 내가 부릴 개는 못 되더라. 그게 짐승 여러 마리 잡고 그랬다 하더라. 안구도 좋고 털끝도 좋고 그러더라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가갖고 마치 그날 또그 짐승을 이제 그 고라니를 잡았던 모양이야. 걔 그거 보고 이제 호통해갖고 막 걔를 파라고. 그래갖고 그때 뭐 120만 원인가 받고 그 자리에 팔았어. 그래갖고 전주서 가갖고는 짐승은 잡은지 못 잡은지 몰라도, 이제 내가 추천해 준 개라고, 이제 어떻게 그 개가 이제 유명세가 돼갖고 똘이라고. 그런데 재작년에 저 사람들 품평해놨는데, 그게 후손들이라고. 근데 강아지 말썽을 그 자인자그림을 진돗개라고 그러더만, 역사 그게 한 10여 년, 10여 살 가까이 계속 나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짐승 잡은지 못 잡은지 몰라도, 여기서 이제 짐승 한 10여 마리 잡았다 하더라고. 하면 어디서 내가 그 금너서. 그러니까 그게가, 장거리에서 멀리 갈 게는 못 되는데, 지 책으로 봐서 이 여성지라고 그런 게, 개가 좀 조그만하고 촉통도 실하고 시둥지는 이제 어쩌라 그러는데, 털끝이 오구도구다니. 그런 게 이제 개가 이제 담기도 있고 재주가라 부르는 게.